안녕하십니까. 철가는 싹쓸입니다. 철마 현장 4일째. 아니, 4일 내도록 비가 오네요. 어저께 비가 조금 있겠지만, 오늘 또 비가 안 오네. 피곤하네. 피곤하지? 예? 피곤하지? 아이고, 힘들어, 힘들어. 어제 또 종일 커팅을 또 해놨는데, 또 몸이 막. 비도 오고 피곤하네요. 오늘 조금 라면도 하나 먹고 아침에 비도 오고 늦지막히 왔는데 늦지막히 왔는데도 8시. 아이고 이러면 새벽 인생 참. 이제 오늘 이제 정리하고 뭐 폐기물 조금 싣고 어저께 미흡한 거 조금 정리하고 이러면 마치는데. 비가 와가지고 비만 오면 뭐 한 반나절만 못 마칠 비가 와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네요. 외부에 그 파넬 뒤쪽에 철거할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. 아 힘을 내서 빨리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오늘 내용을 좀 대충 여기는 지금 커팅을 해야 됩니다. 여기 지금 문을 키운다 그러네요, 위로. 그래서 여기 지금 남아있는 기둥 요거 없앨 겁니다. 요거 없애고 네, 그러면 내부는 다 끝납니다. 어저께 좀 고생한 게 여기 지금 바닥이 전체 이게 배관이 다 콘크리트 배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화장실을 옮기는 저기 지금 커팅을 다 했습니다. 배관 자리 커팅을 다 해가지고 화장실이 원래는 여기 있는데 이게 저쪽으로 지금 옮겨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 저쪽에도 화장실이 배관이 옮겨져서 저기 지금 파가지고 여기 배관 옮길 준비를 해놨거든요. 네.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여기 지금 판넬로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. 세 개. 아, 저쪽 뒤에 쓰레기 조금 있는 거. 이렇게 철거를 할 생각입니다. 아유. 여기도 판넬 있고. 여기가 철거입니다. 어제 3일 만에 거의 다 했어요. 지금 벽체가 거의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없이 많은 벽체들이 이래가지고 여기 이래가지고 벽이 거의 뭐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지. 요 지금 요 그 하나 지금 남아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는 벽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. 바닥 보시면 원래 벽이 서 있던 자리, 저기 기업자도 벽이 있었고, 이렇게 와가지고, 이렇게 다 없앴습니다. 이게, 아유, 싫고. 냉전실 밖에 해라고 다 비가 안 온다. 여기 틀은 다 날렸습니다.
아, 이제 몸이 조금 풀리네. 우리 노동자들은 움직이야, 몸이 풀리. 아, 우리 경제 이제 밖에 여기 판넬 철거하고 있는데, 반쯤 했나? 네, 저기 큰 거는 하나 끝냈네. 뭐다가 요 옷 한 개 있다더 뭐 어디 이게 말이가? 아니 아니 요 안에. 아 안에 있는 거? 아니 바가지가 있는 거냐고 바가지. 아 이제 마무리 하나씩 하나씩 들어갑니다. 아 좋습니다 풍경 날씨도 좋고 비가도 좋은 풍경 흐려도 좋은 풍경 낡아도 좋은 풍경. 커팅하고. 네, 아침에 구름은 다 그치고 하늘이 파랗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좀 이런 점심을 먹고 이제 뒷정리하고 있습니다. 뒷정리 마치면 이제 저희들 놀러 갈라 할 텐데. 아 예, 설마 여기 주택 50평, 여기 30평, 여기 20평, 50평이거든요. 내부 외부 올 거의 뭐 철거라고 봐야죠. 뭐 본체는 거의 다 그냥 뭐 벽도 다 잘라내고 다 그렇게 철거를 했습니다. 지금 아래층은 안에 내부가 뭐 크게 철거한 건 없는데 본체가 이렇게 철거가 다 됐습니다. 아 폐기물이 네, 상상외로 많이 나왔습니다. 폐통도 그렇고 혼합 폐기물도 뭐 한 5차 정도 나왔고. 지금 이제 마치고 가겠습니다. 지금 요 이제 설비 준비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맞춰. 아, 어마어마하게 잘라내고 깨내고 했습니다. 당연히 뭐, 말도 못 합니다. 막 벽을 거의 다 없을 테니까, 이제. 네, 4일 동안 또 제 담장을 마치고. 아, 예. 속이 시원하네요. 내일부터 또 많이 인내해서 뵙도록 하고 아 진짜 속이 시원하네. 우려합니다.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철거인들 저도 물론 뭐 철거로 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 대단하죠.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다 뭐 철거도 종류도 많고 이거보다 뭐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어마어마한 철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저런 분들도 물론 대단하시죠. 네, 또 이렇게 인테리어를 위해서 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그 누군가가 또 하고 계시잖아요. 철거에서 네, 크건 작건 그거는 뭐 중요치가 않습니다. 그 맡은 바 소임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짓고 하는
그런 게 중요한 거.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. 그게 제가 해서, 뿌듯하고, 자부심도 있고. 아, 좋네요. 네, 저희는 이제 현장 완전히 마치고, 고철까지 딱 짓고. 자, 뽀양, 경례. 경례하라. 경례하라. 수고했어. 경제 욕 한번 해라, 시원하. 안 하기라. 1년 버진다. 갑니다. 예. 네, 저도 마치고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